청계사에서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고 지나칠 수 있는 불교 문화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수업에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74호 신중도에 있는 다양한 악기와 과일들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의왕시청이 지원하는 2022년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일환 청계사 신중도에서 나의 아이템 찾기 수업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은 각자 아이템을 선택해 색을 칠하고 자르며 붙이기를 반복하면서 작업을 완성합니다. 참가 학생들은 신중도에 담긴 기물들의 의미를 생각하며 작업하다 보니 재미도 있을 뿐 아니라 자연스레 신중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종각 의미가 건강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코로나 시대이기도 해서 이제 다들 코로나 안 걸리고 잘 넘어가자는 마음으로 용각을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칼을 만들었어요. 이 칼은 무언가를 수호하고 지키는 느낌의 칼인데, 저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청계사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배출한 문화유산 해설사도 수업을 함께했습니다. 문화재청의 전통산사 문화재 38선 중 모범 협력 사례로 꼽혔던 청계사 프로그램에는 은퇴 공무원부터 교사, 여행 가이드와 문화재 관련 종사자 등 다양하게 참여했습니다. 내 손안의 청계사는 이 청계사의 역사와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화재가 한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화재 중심으로 하고요. 여기 있는 목판을 중심으로 해서 숲하고 연결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7호 불화장 전수자 이소민 작가가 동참했습니다. 이소민 작가는 참가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유산을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물이 더 늘었어요. 신중님들이 들고 있는 지물 다양하게 뭐 악기나 뭐 과일이나 우리 신중님 용각, 뿔 이런 것들 들고 있는 것들에서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이 그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지금 그림을 그리게 체험을 만들어 봤어요. 문화재청과 지자체, 사찰이 삼박자를 맞춰 전통산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청계사 신중도에서 나의 아이템 찾기 수업이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전국 많은 사찰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